안녕하세요. 수연당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로 태어난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달 분들, 예, 여름입니다. 고집 세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예, 다들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실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금년 성실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성향들도 많이 가지고들 계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도 많고 손에 쥐는 것도 많은 반면에 또 그리고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손에 쥔 걸 갖다가 조금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또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마음은 따뜻하나 상대에게 한마디씩 할 때는 직설적이고 그리고 조금 날이선 말투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또 많이 하시는 성향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만 또 잘 보완을 하시면 괜찮으시고요. 8월생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예, 웃음도 많고, 쾌활하고, 긍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서 10이나 9설에 오르는 경우가 거진 많이 없으세요.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다 보니까는, 사람을 너무 믿고 따르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배신하는 배신도 또 당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8월생 분들 많이 좀 착하신 기질들이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8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쪽에서 재물운이라든지 아니면 횡재운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온 운? 기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크게 운이 또 들어오다 보면은 한꺼번에 크게 한 번에 또 크게 나갈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생 분들은요, 저희가 가을 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 먹을 것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약간 대범하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조금 소심하고 그런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일 처리에 대해서 약간 꼼꼼한 면들이 또 많이 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인연도 사람과의 인연도 그 틀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내가 가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맛이 있든 없든 사라질 때까지 옆집에 맛이 있는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 고집하시는 그러니까는 자기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 없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관리가 좀 알뜰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알부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10월생 분들요. 10월생 분들은 부모 덕이나 주위의 사람 인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질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욕심이 좀 많고 남한테 지기시라는 성향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승욕도 강하시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10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배려심이라든지 그리고 희생정신이 조금 강하세요. 특히나 가족분들한테 내가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남들한테는 내가 빌려준 돈도 말 못해서 못 받는 경우들도 흔히들 아니시더라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하시면은 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생 분들은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차분하다가도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서 그런 이제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아주 냉정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또 맞는 건 맞는 거고, 그런 사리 품들이 조금 정확한 분들이 조금 많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보수적이시고, 자기 자신한테 대한 그 엄격한 선이 있어요. 그 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 많이 고생시키는 경우도 조금 많으신 분들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11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말년에 재물복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생 분들은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근데 많이 또 고지식합니다.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고지식한 면들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이 어떤 예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좀 약간 좀 비판을 한다거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비판적인 어투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도 있으세요. 그리고 좀 까다롭고 또 좀 예민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또 지나치게 또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조심력도 조금 많으시고, 그리고 아니 해야 될 걱정도 조금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걷어내시면은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월별로 해서 태어난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